사실 그 새로 뜯진 않고 그때그때 이제 계속 보수만 정확히 하지 언제나 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. 근데 제가 여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9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죠. 1999년도에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. 기관총을 설치를 해놓고 기관총을 가지고 그냥 이 제시를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, 마루에 있던 사람들 아비규환이 됐죠. 노무현 정부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국가기구에서 진상조사를 부렸죠. 그래가지고 거기 세 명을 더 찾아내가지고 이 제시에서 사찰된 사람이 총 86명이다 하는 사실을 확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86명의 학살 사실을 규명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일용제나 추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. 이명박 정권은 새로 대통령 진행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을 전면 스톱을. 그 지금도 여름철인데 저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시기쯤에 양밀학살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민간의 학살이.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좀 보다가 근데 그 당시 노근리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음에도 저희가 전혀 몰랐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 지역 근방에 있는 이런 곳을 가서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12군데.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아예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됐을 때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 이런 거를 우리가 커가면서 국사 시간에 이런 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걸 왜 안 가르쳐주나 이런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20살 커가면서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되게 평범하신 분 같은데 그런 과거를 겪으셨다는 게 약간 짠하면서도 다시는 저런 분이 생기지 않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좀 혼자 계시잖아요.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가끔 오는 기자님한테도 되게 잘해주시고 잔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혼자 계시니까 좀 그런 일 때문에 혼자가 되신 거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연락드릴게요.